기름 안 두르고 부친 호떡 같은 소리. 야, 이건 밀가루가 막확 날아가네요, 막. 아, 야, 기름 없이 부친 게 맛있어요. Gear Times. 네, 락커를 위한 기타 오칠입니다. 네, 퍼즐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칠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오칠 커스텀샵을 많이 했었는데 그 커스텀링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뭐 머피랩도 좀 네, 있었고, 좀 네.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골드탑 리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것만 오늘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오칠 너무 많아서. 오칠만 이만큼이거든요. 오칠만. 오칠만 지금 아유, 최근에 한 것만 뭐 최고로 이만큼인데, 하면 이제. 네. 그래서 골드탑 리이슈 뭐그 전에 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요것만, 최근에 했던 것만. 골드탑 리이슈는 2023년 9월에 하나 했고요. 그리고 2024년 4월에 하나 했었는데, 둘다뭐 9월에 한 것도 82점대 점 후반, 이건 83.5. 굉장히 오 좋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골드탑 리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머피랩의 손길이 가닿지 않았기 때문에, 예, 가격이 싸죠. 600만 원대입니다. 지금 오 깁슨 커스텀샵 600만 원대면 되게 싸게 예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성비가 막 15점씩 나오니까, 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수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오 있었어요. 오늘 하는 거 이것도 가격이 네, 똑같네요. 같은 가격입니다. 680만 원. 그때 4월에 있었던 거는 선생님은 골드바, 저는 싸고 좋은 커스텀샵 싸조커. 싸조카. 네, 이렇게 한 줄평 드렸었고, 83.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82, 83요 정도 선에서 저뭐 가격이 될것 같아요. 점수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682만 원,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원산지는 뭐뭐 미국이죠. USA죠. 네, 전장 99cm, 무게는 4.07kg. 두께는 49에 52, 12프렛 뒤뜰레는 82mm로 소품합니다. 탑은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VU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청키 C쉐입 넥이고요. 말 그대로 청키하죠, 넥이. 청켜져요. 네. 클러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입니다. 그린키고요. 나일론 42.85mm 너비, 스트링은 010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01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리 깁슨 네로우 톨프렛,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2개 들어가 있고요. 2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노 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에 장착된 모델입니다.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스펙이기 이게 때문에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팬더 트윈 리볼브고요. 이러니까 고득점을 받았겠죠? 너무 넉넉하다. 이게 우리가 그 머피랩이 왔을 때 예. 머피랩이나 일반 머피랩이 아닌 아닌 기타나 예. 사운드의 차이가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머피랩에서 조금 사운드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했기 예. 때문에. 그리고 그게 특히 어쿠스틱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요. 예. 일렉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편차가 적고요. 아, 예. 하지만 어쨌든 이 커스텀샵 세계관에서 렐릭을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할수록 돈을 번다라는 건 틀림이 틀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지금 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저거 한단 말이에요. 머피랩? 머피랩을 하는데 1200만 원에 두 배란 말이야. 두 배. 600을 번 거예요. 내가 렐릭을 안 좋아한다면 600을 버는 셈이야. 뭐 벌었다고 해도 되죠, 뭐. 네, 그렇습니다. 마샬 이거 마샬하고 찰떡이네. 야, 그 기름 안 두르고 부친 호떡 같은 소리. 좀 어렵다. 아, 네. 기름 안 붙인 예. 호떡.
야, 이거 밀가루가 막확 날아가네요, 막. 아, 야, 진짜 기름 없이 부친 게 맛있어요. 기타 좋습니다. 네. 자, 듀얼리스트. 야. 최강자다, 멋있네요. 최강자. 네, 이거 진짜 소리 좋습니다. 야, 레드락을 한번 넣어볼게요. 레드락스. 야. 넓어요. 아주 정말 좋습니다. 녹진합니다. 녹진하고 그냥.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섯 줄 다 들리는 예. 해상도. 와, 좋습니다. 아,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게 진짜 사운드가 눅진눅진하니 뭐 그 이것만 딱 듣고 있을 때는 아 렐릭이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이 네, 들다가 그런데, 또 다음 시간에 렐릭 하잖아요. 그럼. 어 렐릭은 필요하네. 사람이 참 간사하게 돼요. 간사하게 돼요. 네, 소리 좋습니다.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아샤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바로 한 줄 표현 드릴게요. 이게 마샬 그 마샬 게인에다 치니까 뭐 이게 필요가 없죠. 보드가 필요 없으니까 락커의 품격 이렇게. 락커의 품격.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제 골드탑이라 또 노란색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건데 이게 일단 사운드 자체가 되게 눅진하고 눅진해요. 엄청 버터리하고 그래서 네. 저는 킹크랩이 떠올랐거든요. 그 근데 딱딱 열면은 그 안에 장 중에서도 황장, 황장 최고로 치는 황장. 황장. 네. 황장. 저는 킹크랩 황장, 황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아 선생님 오늘 딱 진짜 이 골드탑 깁슨 그냥 잘 어울리는 티까지 입고 오셔가지고 황장 황장. 바지도 금색이야. 바지도 금색. 네. 좋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3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3점, 평균 83점. 이게 제가 보니까 편의성 내려간 게 무게 때문이죠. 무게 때문이죠. 네, 그렇죠. 3.57에서 4.07로 500g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편의성이 하나 빠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드탑은 최근에 나와서 다 82.67, 83, 83.5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크게 니즈가 없다가 막상 실물을 보면은 그제서야 또 니즈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견물생심의 가장 안 좋은 예. 네. 바로 머피랩입니다. 가장 안 좋은 예. 안 좋은 예. 머피랩의 울트라 헤비에이지드. 네, 이렇게 말만 들으면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생필품이 돼버리는 그런 기타. 네, 다음 시간에 머피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